신랑이 네.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다혈적이에요. 네. 너무나도 다혈적이에요. 응? 이 신랑 못 믿고 결혼했어? 그러니까 불쌍해서?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처음에 만났을 때 애한테 좀 잘하고 가족 생각 많이 하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적인 모습이라든가 이 사람 성격에 그냥 막 있는 대로 말해도 되지. 네네. 어? 네네. 독선적인 성격이 되게 많은 사람이야. 독선적인 게 뭔 줄 알아? 내 마음에 안 들면 칼 드는 사람. 대답은 왜 안 하고 해봤어? 마스크 꼈다고 대답 안 하는 거야? 아니 저는 제가 지금 가만히 있어야 될 타이밍인 것 같아서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전했어요. 둘이 같이 있으니까 같이 대답해도 돼. 네. 어? 그리고 누구한테 배신당하는 것을 용납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성격 자체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이 봤을 때는 본인이 봤을 때는 아 우리 신랑은 왜 저럴까? 아 우리 신랑은 왜 이렇게 집밖에 못일까? 왜 이렇게 이기주의일까? 왜 가족들한테 잘하는 척하면서 생각하고 뒤돌아보면 집밖에 모를까? 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아니에요. 네. 그러나 정은 참 많은 사람이에요. 네. 정 하나는 네. 정 하나 땀에 당신이 불쌍해서 아까 내가 그 말한 거야. 불쌍해서 네. 결혼했냐? 그게 그 말이야. 네. 어?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정은 참 많은 사람인데 순간 한번 돌 때가 있어요. 신랑이 네. 돌면 눈이 그냥 뱀눈이 돼버릴 거예요. 뱀눈 플러스 독사가 돼버릴 거예요. 네. 그럴 때는 아무도 못 말릴 거예요. 아마 대한민국에 아무도 못 말릴 거야. 지정신이 아닌데 누가 말려. 왜? 칼 갖고 춤추는데? 대답 안 해? 죄인이라서요. 씨발 나 강화벌상 이럴 땐 여기 날라간다 이제 또. 나 하도 날려보냈더니 네. 나한테 댓글 손님들이 뭐라 썼는 줄 알아? 인성이 안 됐대. 근데 나 인성 안 되지 않았어. 않아. 나 인성 졸라게 잘 됐어. 어? 네. 어? 근데 신랑이 네. 울어요. 마음속에서. 참 그건 슬픈 것 같아요. 내가 와이프 들으란 이유는 네. 같이 아까 밖에서 내가 한마디 몇 마디 두 마디 던져주고 갔어. 네, 네. 들으란 이유는 참 저 사람 마음에 겉만 봐서, 겉만 봤을 때, 분명히 이 사람 행동 잘했다는 것은 아니야. 네. 행동은 완전히 제로야. 근데, 마음이 너무 울어.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참 자기 핏줄이라면 애착이 참 많은 사람인가 봐. 네. 응? 애착이 많아. 어, 애착이 많아서, 내가 굶더라도, 내 새끼한테는 먹여야지. 네. 내 새끼한테는 먹여야지. 내 새끼한테는 잘해야지. 어? 그런데, 아마, 신랑이, 아까 둘이 부부 아니야. 원부부가 아니라고. 네. 네. 어, 아마 재혼했을 거라고. 네. 어, 재혼했다가 아마 신랑이 재혼했을 때 절대로 자기 자식 줄 사람 아니거든. 네. 첫 와이프한테 네. 절대로 줄 사람 아니야. 네. 그러니까 아마 당신이 그 자식을 키웠을 거라. 네. 이 애기 키웠을 때 당신 되게 속 많이 상했을 거야. 어? 정말 피눈물 나게 속상했을 거야. 나는 애기한테 잘한다고 잘하는데 신랑이 못한 것만 자꾸 말하거든. 네. 잘한 거 말 안 하거든. 정말 서운하거든. 어? 아니 그게 선생님. 아 조용해. 일단 말해. 알겠습니다. 어? 그리고 아니 진짜야. 성격이 왜 울어? 알아줘서 운다. 어쩔래? 어? 근데 그게 이제 말해도 돼요 선생님? 아니 네. 좀 이따가. 애기한테는 그 되게 고시식해 성격이 네. 아 나 지금 여기 여기가 막 숨이 안 쉬어지네. 되게 고시식한 게 뭐냐면 내 자식은 밖에 나가서 도둑질해서도 안 되고 내 자식은 밖에 나가서 애들한테 그 나쁜 소리 들었어도 안 되고 네. 내 자식은 밖에 나가서 어른들한테도 어른들 알아본 자식이 돼야 되고 네. 그런 교육은 참 아버지로서 엄하게 네. 키웠던 것 같아. 네. 좀 엄하게 키운 플러스 그 말을 하자면 언니하고 둘이 좀 어긋난 거. 어, 네. 오히려 언니가 조금 혼내키면은 지 자식이 아니니까 혼내키는 사람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네. 그렇게 무식한 사람이야. 내 뱃속에 나지 않아도 장신 불명이 자식이 그 사람 아기 자식으로 키웠거든. 네. 그쵸? 근데 그것 때문에 아마 많이 싸웠을 거야. 살기 쉽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당신 병 안 난 게
다행이야. 어? 당신도 막말로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네. 결혼을 해서 당신도 아픔을 한번 가졌었을 거야. 아기 이런 아픔. 네. 그러나 그 아픔은 이 사람도 마찬가지 아팠다고. 그러나 여자의 상처는 오래 만져줄 사람이 못 돼. 이 사람이. 지만 아픈 줄 알아, 개새끼가. 어? 그리고 지 자식이 갔으니까, 지 엄마한테 갔으니까, 지 엄마한테 갔으니까, 지만 아프고, 너가 네가 우리 자식 가니까, 너는 좋지. 딱 그 짝이야, 이 새끼가. 어? 솔직히 신용 말해라. 어? 아닌 줄 알면서, 아닌 줄 알면서, 한 가지 위로를, 자기 스스로 위로를 당신한테 하풀이 하면서, 당신한테 하풀을 하면서 살아왔어. 그러니까 선생님 잘. 아니 조용히. 아니 아까 말씀을 하셨. 조용히 왜 이 말을 하냐면 오늘은 이 네가 살려면 이 여자 마음도 풀어줘야 돼. 어? 왜 풀어줘야 되냐면 일부정사에서 실패했지. 어. 네. 일부정사 실패하기 싫지. 어. 네. 나 본인 진짜 생각고 말해주는 거야. 내가 뭘 집어 던져도. 이 옆으로 집어던졌지 사람들 오해를 그래서 야 옆으로 집어던졌지 사람 면상 다 집어던지질 않았어. 당신 처음이야 면상이 집어던지는 거. 왜 이 말을 하냐면 와이프가 심장이 뚫려서 당신하고 살기가 너무 힘들대. 이거 당신 와이프 마음을 읽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이 와이프 놓치면 너 뭘로 살 어떻게 살래? 응? 이것은 당신 생각하고 이야기해준다 그랬지 분명히. 응? 당신 이런 여자 만나기 힘들어. 어? 뭐든지 내가 안 되면 뭐든지 여자 탓이잖아. 다 탓하고 있잖아 지금. 응? 마음이 좋은 건 알아. 왜 밖에서는 그러지도 못하면서 내 와이프한테 지금 왜 자꾸 어? 와이프한테 자꾸 짜증을 부리냐고. 어?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자. 자식을 누가 키우고 있어요? 두 분 자식.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키우고 있냐 자식. 그니까 큰애는 아니 큰애는 엄마한테 뺏겠다 그랬고 어? 큰애는 아까 어? 뭐만 잘하지? 큰애는 엄마한테 알아듣지? 이거 적은 거? 큰애는 아, 엄마한테 아까 집 본처한테 갔다 보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 네. 본처 갔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버지가 손찌검을 좀 댔을 거야. 아까 말했잖아. 네. 남들 앞에서 아버지가 미워서 때린 게 아니라 네. 호를 자식 만들기 싫어서 네. 그리고 또 언니한테 화가 나서 언니 보라고 때린 것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응? 네 자식 같았으면 그렇게 키웠겠냐. 이 사람이 자식이라면 끔찍히 생각하는 면이 있어요. 네. 응? 그래서 내가 이 사람만 지금 잡고 있지만 이 사람 마음에서 어? 근데 언니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나 말을 못해요. 언니는 그래도 최선을 다 한다고 했는데 워낙 자식이라면 이래요. 떠받들고 사는 사람이 마음이 네. 그치? 네. 마음이 떠받으니까 그 자기가 때려놓고 큰 거야 애기가 지 엄마한테 네. 그러니까 이 분풀이를 애기는 보고 싶고 애기는 사랑하고 애기는 데려가야 되는데 안 되니까 네가 잘해줬으면 내 새끼가 갔겠냐 네가 잘해줬으면 내가 내 새끼를 때렸겠냐 딱 이 시기야 신랑이 지금 내 말 틀리지 않을걸? 네. 분명히 마음속에 타서 말을 한 거거든 지금 가슴 속에 그 핫풀이를 계속 한 거야 당신한테 응? 왜? 천성은 착해야 말했어요 천성은 착하고 또한 남들한테 가서 못할 짓은 안 한 사람이에요 단지 이걸 들어서 탈이야 이게 뭔지 알지? 칼 가지고 사람을 공포스럽게 한다 그래야 되지 어? 왜 말로 해도 될 것을 왜 칼 갖고 공포스럽게 나도 이제 안 할게 미안해 댓글에 족같이 달려. 어? 실상 자기들이 나 알지도 못하면서. 근데 굳이 내가 아까 그 당신한테 던지는 건 또 와이프 또 놓치고 싶어요? 응? 와이프 머리에 지금 지진 나요. 응? 엄마가 인형 끊고 살대요. 와이프 엄마가. 알아? 신랑 알고 있어? 장모가 와이프한테 인형 끊고 살대. 너 당신 안 버리면 인형 끊고 살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들었죠? 네. 근데 지금 인형 못 끊고 안 가고 있잖아. 당신 옆에 있잖아. 어? 그래, 안 그래? 네.
근데 왜 자꾸 저 와이프 잡냐고. 그리고 장모 앞에서 이 또라이야. 동생 같아서 말을 하는 거야? 아니 왜 그 조그만 창문 될 것을, 아니 장모 앞에서 와이프한테 칼을 들고 있는데 어느 엄마가 야 니랑 살아라 그러겠냐. 내 말 틀렸으면 따져. 어? 내가 밖에서 한마디 했지. 칼 좀 치지 말라고. 어? 틀렸어? 심장병은 네가 먼저 생기기 전에 네가 먼저 생기겠다 지금. 어? 이미 심장병 생겼죠? 신랑 보면 뭐 어쨌든 신랑 눈만 돌아가면 깜짝깜짝 놀래죠? 떨죠? 네. 또 나한테 뭘로 나 하풀이 할까? 또 나한테 뭘로 또 구박을 줄 거야? 어? 어? 또 나를 뭘로 길을 죽일까? 어? 나 이 사람 놓치기 싫고 나 여기서 어? 그냥 또 여자로서 슬퍼 보기 싫은데 왜 내 신랑은 여자의 마음 한번 알아주지 못할까? 그 당시 마음입니다. 그쵸? 나도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어? 왜 집에 와서 나한테만 자꾸 하라 그래? 어? 뭐 원래 성격이 되게 지저분한 것도 못 보나 봐. 정리 정돈도 딱 됐어. 그 자리에 딱 신랑은 그 자리에 딱 뭐를 이거 냅뒀다. 그 자리에 정리 정돈이 딱 돼야 돼. 그 정리 정돈이 안 되면 당신은 될 때까지 괴롭힌 사람이야. 그쵸? 네. 응? 지가도 될 것을 왜 와이프한테 하풀이를 하냐. 똑같이 고생하면서 일을 하면서. 응? 왜 그래? 애기가 몇 살이에요? 뺏긴 애기가. 지금 19인가? 20? 지요. 크네요? 응. 지금 대학교 네. 2학년이에요. 이 아이가 아빠를 안 봐요? 20살 네. 됐어요. 이 아이가 지금 아빠를 안 볼 거예요. 앞으로도요? 네. 이 아이가 아빠가 정말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언니도 그렇게 잘한 거 없어. 솔직히 말해서. 네. 어? 그냥 누구나 하는 형식이 엄마 했던 것은 사실이야. 그러나 했던 것은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 거지. 그 아이가 정이 필요했던 거야. 정말로 그 아이가 그래. 내가 엄마한테, 엄마한테 뭘 세달라는 것도 아니고 따뜻한 정이 필요했던 아이야. 아이가. 근데 언니 네가 정을 안 주면 사실이야. 그냥 키워준 것 뿐이야. 그치? 그거를 이 사람이 아까 그 말을 한 거야. 네 자식 것들도 그렇게 너 키웠겠냐. 어?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하풀이를 지금까지 하고 있어. 내 새끼는 보고 싶은데 내 새끼는 나를 안 만나준다 하니. 응? 그때 5kg 아버지가 네 언니 너 보라고 더 때린 거야. 그 애. 그거 있었죠? 네. 그거 있었죠? 네. 애기 엄마 보라고 더 때린 거 있었죠? 네. 아들. 네. 그게 이 사람한테는 상처에 가슴에 한이 생겨버린 거야, 언니. 응? 근데 어쩌냐. 시간이 그렇게 흘려버렸잖아. 내가 이래서 유튜브에서 애들 때리는 애들 있잖아. 막 집어 던져버리는 거야. 근데 막상 오면 안 그래. 아, 그 사람 사연이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구나. 아까 말했잖아. 전 국민이 다 보기 때문에, 이거는. 전 국민이 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그렇게 키우지 말아라. 어? 지금 아이가 여기에 가슴에 응어리가 되어 있다고. 21살이라 그랬어? 20살. 20살인데 한이 품어버렸어. 20살짜리가. 아버지한테 한 한. 어? 아버지는 정말로 얘기를 사랑하는 사실이었어요. 그까지는 부인 내가 안 해요. 응? 그런데 사랑은 사실이었는데 마음으로 좀 사랑 좀 마음까지 사랑을 했으면 몸도 좀 사랑을 해주고 어? 좀 안아주고 좀 그러지. 뭔 너무 조선시대도 아니고 어? 고려시대도 아닌데 면자할 공자할 찾아간다고 그렇게 교육을 똑바로 시킨다고 애를 때리니. 그러면 내가 방법 가르쳐줄게. 애기한테 많이 빌어. 부모라고 자식한테 안 빌이라는 거 없어. 그치? 그쵸? 어? 애기가 한자락에 아버지란 존재를 다 잃어버렸을 때는 아버지한테 정이 뚝 떨어졌다는 뜻이거든? 근데 아버지한테 한자락에 원망 있고 한이 있다는 소리야. 그럼 아버지를 못 잊었다는 소리야. 알아듣겠어? 알아듣겠냐고, 대주? 네. 아들 데리고 오고 싶지? 보고 싶지? 안 데리고 가도 보고 싶지? 그냥 연락하고 싶지? 네. 그치? 울어!
아들 이야 마음을 그대로 지금 읽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어? 그대로 읽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이 아이가 한번 아버지 붙잡고 엉엉 울었을 때는, 엉엉 울었을 때는 마음이 풀릴 거야. 응? 언니 니한테는 그나마 소리 질고 싶었어요. 그러나 못 질러요. 왜? 신랑이 그러기 전에 칼을 대버렸기 때문에, 그거 계속 대고 있기 때문에, 응? 조금만 좀 잘해주지 그러셨어요. 응? 신랑을 보고 살았으면, 신랑의 아들도 내 아들일 텐데, 그랬으면 신랑이 칼 갖고 칼춤은 치질 않았을 텐데, 왜 그랬어? 어? 신랑이 집만 가면 확 돌변해버린 거야. 언니만 보면, 우리 와이프도 그러지 말아야지. 불쌍한 와이프도. 고생하면서 나랑 여기까지 사는 우리 와이프한테도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애기 생각만 딱 해버리면 여기서 언니한테 시비 걸 생각만 하는 거야. 어? 그러다가 이상한 말 딱 누가 태어났다. 칼춤 춘다고. 내 말 맞지? 네. 아까 콜라병 콜라잔으로 때려서 던져서 미안해요. 나 또 이 아이프한테 그 아들 때문에 상처받고 또 이 아이프 떠나보내고 또 상처받을까봐 내가 지금 이거 막는 거예요. 어? 그 다혈적인 성격 받아줄 사람 없어요. 어? 그러니까 이미, 어? 이미 그 아이가 아버지란 존재, 말했잖아. 아버지란 존재를 다 잃어버렸으면 끝났어. 근데 아버지라면 일을 갈고 있어 지금. 어? 새엄마 너무 힘들었대. 이 말은 내가 감춰주고 싶었거든. 이 가슴속에 또 가서 화풀이 할까봐. 근데 여기서 다 끝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새엄마한테 힘들었었는데 사람이 아무리 자기 잘해준다 하더라도 내 엄마가 아니면 좀 서운한 게 있잖아. 그렇잖아. 그치? 근데 아버지가 좀 와가지고 좀 이렇게 안아줬으면 좋았는데 아버지가 항상 못 박지르는 아버지 그런 모습에 얘가 여기도 주눅 저기도 주눅했어.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 아직은 아들이 이 아버지를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 돈 많이 벌어놔. 대주 돈 많이 벌어놔서 훗날에 아들한테 돈 줘. 물려줄 자산이라도 주고 훗날은 내 아버지를 이해할 거야. 아이가 지가 좀 더 크면. 그러나 지금은 이해 못해. 지금은 아버지한테 원망밖에 안 쌓였어. 언제 만날 수 있어요? 만나고 싶어? 만나고 싶어? 그래? 그럼 이따 밖에서 따로 이야기하자. 그거는 그 이 아이만 데리고 뭐 언니한테 칼춤 안 쳐. 그러니까 왕래를 하면은 그 아들하고 왕래를 하면 언니한테 하려는 것도 없어져. 하당이 좀 줘! 언니한테 하는 것도 없어지고 그 장모 앞에서 당신 딸 때문에 내 아들 뺏겠어. 그런 소리 안 나와. 아마 그런 소리도 했을 거야. 했죠? 나라채든지 맞지? 여기 열받으니까. 그러면서 칼이라는 단어 가지고 다 공격했을 거야. 두 분 사이에 자식은 없어요? 있어요. 그물 물어본 거잖아, 아까. 자식 하나 어디 갔냐, 또. 누가 데리고 있냐. 그 둘째는 낳다가 의료사고 나갔고. 아까 하나는 가슴속에 잃은 자식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고, 네. 내가. 가슴속에 묻어둔 자식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그것도 퇴가시기 전에 당신은 당신만 아프다고 소리 질렀다고 이야기를 했잖아. 이 사람도 아팠다고. 그 다음에 많이 아팠다고. 근데 또 하나 자식이 어디 갔냐 했잖아. 네. 어? 그 자식은 두 부부 사이를 띄워놓기 위해서 아까 장모 앞에서 나 칼춤 춘다고 물어봤잖아. 네. 그치? 장모가 데리고 있을 거라고. 네. 응?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금 이제 또 자식 또 뺏기기 싫지. 그치? 네. 이제 이 성격 버려줘요. 왜냐면 이 흥분한 것도 내가 무당이 점을 보다가 막 흥분하면 신령님들이 이러십니까? 그런 사람도 있는데 신령님은 안 그러더라도 그 사람 성격을 탈 수는 있어요. 똑같이 성격 타가지고 그 사람 성격에 똑같이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성격이 되게 급하게 나와요. 그럼 이 사람 성격 겁나게 급하다는 뜻이에요. 응? 말을 아까 내가 말하지 마! 무당이 어떻게 해서 손님이 말하는데 끊어요. 그딴 짓은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아까 말도 못 하겠죠. 네. 이 사람 성격 하면 당신한테 말도 못 하게. 그쵸? 네. 그 행동은 똑같이 하는 거예요. 어? 3년마, 4년마, 1년마, 어? 조금만 장모님한테 무릎 꿇고 인사하고, 어? 계속 가서
인사하고. 아니 선생님. 그건 조금 얘기가 또 있거든. 그러니까 그냥 들은 말만 좀 들어줘. 네. 그러면 내 자식을 데려올 수 있을 거야. 어? 내 자식을 데리고 온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장모가 안전히 허락을 할 거라고 이제 내 사이로 받아줄 거라고. 아니 저희는 선생님 이 사람이나 저나 거기는 인연을 끊었어요. 그럼 알아서 해. 이제 진짜 끊고 싶어? 저는... 아까 그 말 나왔잖아. 엄마가 인연 끊자 했을 거라고. 근데 여자는 그게 여자는 마음은 그게 아니라고. 어? 동생님 오늘 처음 봤어요. 동생님 그 여자는 그게 아니라고요. 어? 천성은 나쁜 사람은 아니란 뜻이야. 칼 좀만 치지 마. 칼 좀만. 됐어? 네.